조각난 언어들. 셰익스피어의 독백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일까요? 셰익스피어가 남긴 명대사가 워낙에 많기에 사실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, 가장 최고의 독백은 꼽지 못할지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독백 중 하나는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맥베스의 5막에 등장하는 맥베스의 독백인데요. 바로 이 독백에 나오는 사운드 앤 퓨리, 음향과 광기라는 이름이 포크너의 소설 제목이 되기도 했죠.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.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었다. 언젠가는 듣게 될 소식이었다. 내일, 내일, 그리고 또 내일이 정해진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하루하루 살금살금 기어서 가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바보들이 허망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추어왔다. 꺼져라, 꺼져라 단명한 촛불이여.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무대 위에선 뽐내고 시끄럽게 떠들어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없이 사라지는 가련한 배우에 불과할 뿐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소리와 분노로 가득한 바보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뿐.